서팔광, 곽철용, 육만춘, 권필상. 이 이름들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아주 쎄 보이는 이름으로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라고 하는데요. 그렇다면 아주 쎄 보이는 이름이 인기인 이유는 무엇일까요? 어? 끝이야? 이게 뭐라고 문제? 이게 여성들한테 인기가 있대? 나 이거 그거조차도 처음 알았어. 이게 단 사람인가? 오히려.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 근데 이런 이름들이 좋으세요? 여성들이니까.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대. 근데 이게 어딜 봐도 남자 이름이잖아. 그 남자 이름인데. 이게 전부 다 쇠긴 쇠다. 다. 철용, 팔광, 필상. 만춘. 예. 용만 안 쎄다 이름이. 용만. 용만은 그냥 되게 착해 보이는데. 형돈이. 형돈이도 안 쎄 보여. 안 쎄 보여. 경훈. 경훈이. 나도 좀 그냥 무난하죠. 근데 진짜 철용, 필상 이거 듣다가 그럴까? 이게 들으니까 되게 순한 이름이다. 김숙. 아우 쎄다. 야 김숙이야. 넌 수가 그러면 이상해. 수가 이래야지 어울려. 아, 나 쌍시옷이 들어가야지. 수가 쑥이라네. 그런 거 그냥 그런 거 아닐까요? 못 가진 거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, 사람들이. 센 이름을 갖고 싶은. 오히려, 이름만 들어도 약간 무서운. 오히려 그러니까 여자한테 못 쓰는 이름이기 때문에 인기 있는 거 아닐까요? 아니면 네티즌들,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상에서는 그냥 쎄 보이게 해서 건필상 이렇게 해가지고 가명으로 많이 쓰는 이름들 아닐까? 그러니까 닉네임 같이 쓰는 거야? 닉네임으로. 닉네임으로 쓰는 이름이라서. 아! 아니면 그거일까? 인터넷으로 배송 많이 받잖아요. 그러면 내 이름을 본명을 적으면 그래 뭐 김한이 은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부드러운 이름을 쓰면 은이 미미 괜히 우리 여자 혼자 있는 집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아 이거 맞아 말 된다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맞아 정답이야 아 저 이 얘기가 좀 와닿으세요 어떠세요 지금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.